자, 우리가 나무 뽀개를 가는 사이에 다른 헌터가 바구미를 몇 마리 잡아왔군요. 하알리문 산에 많은 바구미입니다. 자, 이게 농발금인가요? 그런 것도 있는데, 이거 좀 특이한 게 있네요, 이거. 이거 뭐지? 섬소금 메뚜기처럼 생긴 건데, 크기가 남다르고 색감도 좀 틀립니다. 이게 암놈이고요. 자, 이게 순놈인 것 같습니다. 크게 봤을 때는. 이렇게 한 쌍인 거, 얘들이 보통 업고 있으니까 아마 업고 있는 걸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군요.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뭐죠? 약간 뭐 섬소금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. 생긴 거는. 약간 크기는 이 정도 되는 재미난 놈입니다. 굉장히 단단하고요. 발톱도 단단하고. 자, 산란한 거 보이시죠? 아주 날렵하게 생긴 놈입니다. 야, 뭐야 이거. 웃기는 놈이네. 근데 막 뭡니다. 아픕니다. 아, 자식 이거. 이 놈이 수컷인 것 같습니다. 무늬가 좀 있고요. 다리에도 무늬가 있는 이 놈이 바로 수컷으로 보입니다. 자, 아마 한 쌍으로 섬소금 메뚜기처럼 업고 있는 걸 잡았겠죠?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아하, 이렇게 생겼군요. 이렇게. 자, 암컷입니다, 암컷. 딱 앞다리가 암컷이죠? 수컷은 앞장이 엄청 긴 바로 그 놈인데, 이놈은 암컷입니다. 농발거미 같은 놈입니다. 농발거미 같은 놈. 통통통통통 뛰어서 여기까지 도망갔군요. 계속도 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아이고. 어디 갔어? 아, 빠르다. 놓쳤습니다. 자, 꺼내놨는데 생각해도 굉장히 느립니다, 이 녀석. 도망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순합니다, 순합니다. 아주 순합니다. 비둘기 종류네, 비둘기. 예, 산비둘기. 이걸 우리 보고 사서 구워 먹지 않은 건가 본데? 맛있겠어요, 이거? 그죠? 대박 맛이죠. 자, 사장이 왔는데 이거 우리 보고 뭐 사서 먹자는데 별로 뭐 땡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안 사는 걸로. 예. 아유, 드디어 맷비둘기하고 아까 그 청설모 비슷한 거. 이야. 이야. 조금 흉측합니다만 이거 아마 요리해서 먹을 작정인가 봅니다. 내장도 딱 빼놨고요. 우와. 야.